1인 고깃집에 이제 첫 식사를 하러 왔어요. 요새 드시겠어요? 아무지 않나 먹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 보이는 곳에서 밥을 먹고, 여기가 좀 추워져가지고 옷을 좀 안 가져와서 쇼핑을 하러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길거리에서 못 들고 있겠어 진짜로. 너무 창피해. 이거 어떻게 들고 들어다녀 사람들은. 창피해서 끌게요. 안녕. 이제 체크인 시간이 다가와가지고 체크인을 하러 가보겠습니다. 밥을 먹고 이제 쇼핑을 이만큼 했어요. 신발이랑 여러가지 옷들 여러가지 하고 있는데, 잘 보세요. 삿포로가 올타임 300엔. 여기는 한입 먹으면 딱 좋지 않을까요? 냄새가 너무 좋아가지고. 드디어 제가 마음 편하게 있을 수 있는 그런 곳을 찾았습니다. 여기 그 역전 우동탕인 곳인데, 점심을 먹었고, 이거는 또 먹는 겁니다. 완벽한 피의 여행입니다. 아무 계획도 없이 가고 싶은데 들어가서 그냥 먹는 겁니다. 주차장 뷰. 저는 행복합니다. 자, 이렇게 체크인까지 마쳤고요. 아, 우당탕탕 혼자만의 일본 이야기가 어떻게 펼쳐질지 참 저도 굉장히 궁금한데, 아직까지는 너무 재밌어요 진짜. 제가 뭔가 좀 속은 것 같아요, 느낌이. 제가 이제 원래 더블을 원했거든요. 더블을 예약했는데 트윈이 더 넓으니까 트윈으로 저희가 무료로 업그레이드를 해드리고 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나는 혼자 있으니까 괜찮을 것 같아서 그냥 했는데, 안 넓은데? 트윈이 아닌데? 뭐 괜찮습니다. 양보해야죠. 전혀 뭐 기분 나쁠 일이 아니고 저는 좋아요. 어차피 이만한 방에서 지내기로 한 거니까 저는 괜찮습니다. 좋아요. 자, 이제 목욕을 한번 해볼 겁니다. 아, 이거 뜯어야 되는구나. 귀여운 거 나올 것 같은데? 제발 피카츄. 네? 얘는 누구지? 네, 반갑습니다. 여기는 기운이라는 역이고요. 저는 후쿠오카 타워를 가고 있습니다. 아까 목욕을 재개하고 또 이렇게 멀끔하게 꾸미고 나왔는데,
또 오늘의 또 OOTD를 보여드려야죠. OOTD 저녁 OOTD 목폴라에 그냥 바지예요. 가보겠습니다. 후쿠오카 타워를 가려면은 요뭐 지하철 타고 가려면 여기서 내리셔가지고 여기가 무슨 역이었더라? 몰라요. 구글에 나와요. 구글에 나오고 여기 내리셔가지고 여기 넘버 1 여기서 기다리시면 됩니다. 넘버 1 모든 사람이 온다는 그거 뮤직비디오라서 제가 사실 뭘 보는 걸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거 그냥 쫙 돌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아 근데 아니에요 뭐. 굳이 뭐 아 예쁘죠 예쁘죠. 이거 또 감정 없는 사람 같네 이러니까 예쁘죠. 아 그쵸 예쁘니까 보는 거죠. 자 예뻤습니다. 저는 이제 푹 자고 천천히 일어나가지고 이제 밥을 먹으러 나왔는데 오늘은 무엇을 해볼 거냐면은 그냥 아무것도 안 먹고 그냥 돌아다닐 거예요. 기대해 주십시오. 저 지도도 안 볼 겁니다. 어제 2만 보를 걸었더라고요. 2만 보 넘게 걸었는데 어쩐지 발이 아프더라. 한국어 메뉴가 보다 베스트를 시켰거든요. 너무 맛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너무 맛있다니까 좋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한국으로 가는 마지막 날 후쿠오카 여행이고요. 오늘도 이렇게 준비를 하고 체크아웃을 하고 나왔는데 오늘은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서 아주 행복하게 다닐 것 같아요. 오늘은 좀 특별한 오마카세를 먹으려고 제가 말도 안 되는 일본어, 영어 다 섞어가면서 예약을 했습니다. 예약을 해서 온 집이라 좀 기대가 많이 되는데 12시에 예약한 오마카세를 먹으러 오겠습니다. 안녕. 일본에 가는 중이고.
안녕.